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뚝딱 어린이 간식이나 이렇게 간식이 필요할 때 밥을 이용해서 맛있는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밥한 공기에 계란 한 개,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모든 거다 돼요.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이거 하면 되거든요. 아, 케찹도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제 요거 동영상 밑에다가 설명을 잘 해놓겠습니다. 우선은 밥한 공기에다가 계란을 하나 섞어줘요. 조금 약간. 이제 프라이팬에 약간 예열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달궈지고 있어요, 프라이팬이. 계란은 자작자작하게 하고 살짝 그리고 저는 이 위에다가 이제 떡볶이 떡 작은 거에다가 양파를 전자레인지에 약간 렌즈에 돌렸어요. 그래갖고 부드럽게 만들었거든요. 양파하고 떡볶이 떡. 이렇게 때문에 무슨 떡국떡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프리카 아삭아삭하게 하려고 파프리카도 올려주고. 넣어준 다음에 이거는 방울토마토 좀 잘랐어요. 그리고 그 밖에 햄이나 뭐 치즈 같은 것도 올려놓으셔도 되는데 이 상태만 해도 깔끔해가지고 하고서 여기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 상태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김가루를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제 잘라볼까요? 와, 이거 됐거든요. 너무 맛있는. 아이들이 피자 사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집에 있는 냉장고에다가 햄 같은 거 썰어서 넣고 옥수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여기다가 올려놓으셔도 돼요. 있는 거를 활용해서 초간단 피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이제 밑에다가 잘 설명해 놓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에 고구마 또 김치랑 그것도 저번 한 번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밥을 이용한 뚝딱 피자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엔요, 이거 제가 앞치마하고 두건을 만드는데 어떤 분이 또 앞치마 만드는 법과 그것 좀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앞치마 쉽게 만드는 법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헌옷으로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고 천이 있다면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